추모하고픈 마음이 먼저였다. 아, 됐어. 요 마트 세락 됐어. 엄마 아들께도 세락. 아, 예, 예. 예, 그래 봐, 세락. 예, 예. 어, 그래 봐, 맞아. 칼로 둔 거세니? 어, 칼로 둔 거세니? 또 칼로 둔 거. 또 리치만. 리치만. 근데 리치만, 아래 마트 열로 럭 됐어. 땜보다 이빨란스네. 에다 리치, 리치만. 네. 아. 그리 오랜 세월 산을 다니며 극복하고 견뎌내는 일이라면 이력이 났지만 끝내 덤덤해질 수 없던 한 가지는 산에서 사람을 잃는 일. 지금 그들이 잠들어 있을 자리가 혹시 언젠가의 내 자리는 아니었을까. 형제 같은 이들을 차가운 설산에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어몽기를 무겁게 짓누른다. 이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옵소서. 사과 빙하 속에서 눈 속에서 잠들어 있는 인생을 따뜻하다고 하는 강옷으로 인도해 주옵소서. 형사가 동민아 형사 시린 설산의 풍경이 가시처럼 마음속을 파고든다.